어제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민주당 연출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무턱대고 비호하게만 급급하여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감싸기만 하였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이 지사는 절대다수 국회의석이라는 완력을 악용하여 증인 참고인 채택을 일절 불응하고 자료 제출도 철저히 막아 진실 규명을 원천봉쇄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중립성도 지키지 않은 채 이재명 후보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피감기관장에게 무한정의 발언 시간을 허용하였고 이재명 지사는 절대다수 호위무사의 경호 아래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양 꺼지지 않는 마이크를 창으로 삼아 궤변과 비웃음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후보의 수감 태도는 예상했던 대로 A를 물으면 B를 답하는 동문서답, 본질 회피하기, 모른다, 처음 본다고 잡아떼기, 기승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 국민의힘 탓하기, 훈계하기, 협박하기의 무한반복이었습니다. 엄청난 비리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국감에서 12번이나 비웃음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피감기관장이 이처럼 오만불손한 태도로 국정감사에 임할 수 있는지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는 조국 사태 때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한다는 거짓말로 김영란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국회 회의실을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열린 셀프 청문회장은 거짓말로 점철된 조국의 시간이었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깔아준 무대에서 국민을 기만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태도와 거짓말로 국민을 완전히 속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국 일가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아 들통이 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당시 자녀의 진단서 대신에 페이스북 캡처본을 대체하는 등 자료 제출에 매우 불성실했던 이유가 거짓을 덮기 위함이었듯이 이재명 후보가 사생활 자치행정 운운하면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 역시 이와 다를 바 없었다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서 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 역시 궤변의 교본으로 국민들의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한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